바보온 피해 방지. 지난번에 봄에 벌을 길르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은 처음에는 똑같은 온도라도 이 안에 새끼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자기들 몸뚱이에서만 열이 나는데 이게 알가고 유충되고 봉충이 많이 늘어나면은 봉충에서 열이 납니다. 쉽게 해서 엄마가 임신을 해서 뱃속에 애가 있으면 애가 열나는 것처럼 이 봉충이 열이 나. 그러다 보니까 봉충이 많아지고 터져나온 벌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이때서부터 내부에서 열이 많아져요. 열이 많아지니까 외부 온도는 첫 번에 시작할 때보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내부에서 나는 열 때문에 이 결루 현상이라서 이 안에 더운 뒤와 찬 거가 그 교차하는 지점이 점점 멀어져요. 처음에는 가까우니까 이 안에 내부에 물기가 흐르다가 점점 밖으로 흘러들면 이 안에는 건조해지죠. 요게 이제 과보온이 오는 거예요. 과보온이. 그래서 대개 3매, 5매 이때쯤에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매 갖고 시작해서 이때는 괜찮고 똑같은 0도, 외부 기온이 0도라고 하더라도 근데 3매, 4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여기서 먼저 게 이게 터져 나와서 식구는 늘어서 벌써 한 두 장 늘고 또 여기에 또 봉충이 또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때서부터는 조금 이제 보온을 줄여 주셔야 돼요. 보온을. 그래서 이 과보온이 다른 것보다 이런 질병보다도 오히려 더 피해가 큽니다. 어떤 질병보다도. 그래서 특히나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영돌 때 아침에 보온 덮개를 그 땅까지 내려줬는데 뭐 잘 컸는데 여지껏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때도 내려주시면 똑같은 영도라고 하더라도 내려주시면 안 돼요. 특히나 위에다가 보온 덮개 위에다가 투명 비닐을 덮으면은 더 합니다. 투명 비닐을 덮으면은 복사열이 저 들어와 가지고 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이때서부터는 절대로 위에 비닐을 벗겨 주셔야 돼요. 또 낮 기온이 한 20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갑자기 기온이 확 올라가거든요. 거기다가 보온 덮개 덮어놓고 비닐을 덮으면은 하루 사이에 금방 내 피해를 입어요. 하루 사이에. 자, 대개 사람들이 벌하고 약간 어떤 차이가 있나냐면은 양봉인들이 내가 춥단 말이야. 0도씩 떨어지고 영하 1도 2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추워요. 그러니까 자꾸 저녁에 가서 내려준단 말이야. 근데 벌은 이 안에서 식구가 늘어나고 열이 나고 더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양봉인이 이 내부에서 열나는 것을 아리하는데 자기한테 맞춰요. 자기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벌은 더워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우니까 어떻게 돼요? 충이 메말라버려요. 충이 말라버려요. 저 수분이 날아가서. 그럼 물을 주니까 물을 계속 갖다가 물어다가 주면 될 것 같지만은 안 돼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자포자기합니다. 벌이. 그래서 물을 또 안 먹어. 과보온 피해가 올 때는 물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요걸 알아내야 돼. 양봉인이. 근데 되게 초창기를 지나서 때가 지난 뒤에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항시 봉장에 가면은 이 벌을 10통이든 20통이든 이렇게 쭉 놨다 그러면은 갓에 있는 통을 보지 마시고 어디 거 봐요? 한 다섯 번째나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안쪽 걸 보세요. 중간 거. 그리고 또 벌도 평균 네 벌 중에서 군세가 비슷한 거. 이걸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3회 정도다 하면은 요 이제 마지막에 증수한 거. 또 아니면은 바로 직전 거. 요거를 보시면은 뭐예요? 산란이 간 유충판. 부화된 유충판. 한 3일 내지 4일 된 거. 유충이 크기가. 요 놈을 딱 보면은 제일 잘 보여요. 이때가 뇌엘 잠저 젖이 제일 많을 때거든요. 젖을 하얗게 줄 때이기 때문에 아, 젖이 많은가 적은가. 이걸 딱 보면 알아요. 윤기가 나게 반질반질하면은 젖을 잘 줘서 적당히 습기가 맞는 상태고 아니면은 유충만 대글대글하고
젖이 별로 없다, 빡빡하다. 그러면 이때서부터 과부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도가 지나치면은 이제 벌들이 유충을 뽑아다 버려버리죠. 그러고서 다시 청소하고 다시 알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크던 유충은 살아난 거는 봉어고, 판에서 죽은 거는 다시 알가고. 그럼 시가서 시간차가 나잖아요. 시간차가 나니까 그 먼저 큰 놈은 봉해버리고, 나중 건 봉해지 않으면은 꼭 곰보봉충이라고 해서, 봉충이 차이가 나요. 뻐끔뻐끔하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하게 오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가서 젖을 잘 주나 안 주나, 항시 본원통만 보세요. 맨날. 이놈 봤다, 저놈 봤다 하면 안 돼. 예. 또 약한 거 보면은 좀 덜 피해를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피해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가시통을 봤다 하면은 가시통이 조금 춥기 때문에 그런 현상 피해를 적게 입을 수 있습니다. 또 벌이 착봉이 좋으면은 피해를 또 적게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시 젖을 잘 주나 안 주나 보고, 또 한 가지는 가서 뭘 벌통을 열면은 뭐부터 보느냐면은 이게 개포라 그러면은 이게 개포를 가서 딱 열어봐요. 그냥 살짝 그냥 밖이 나갔다 오면은 여기 가서 그냥 보온물을 살짝 들고 이렇게 들어봐도 돼.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벌이 착봉이 충분하게 잘 붙고, 남는 벌이 여기 가서 예비군 벌이 붙고, 그러고서 남는 벌이 또 남으면 이쪽에 가서 붙으면 돼요. 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벌이 썰렁하게 착봉이 약해져 가며 이쪽에 가서 많이 달라붙어. 낮이 더우면은. 그럼 낮이 더워서 넘어갔다가 저녁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휴가 갔었으니까 귀대를 해야죠. 군인이라면은. 일요일 날 5시까지 자기 자대로다가 복귀해야 하는데 복귀를 안 한다. 왜 안 해요? 여기 들어가오니까 내가 들어감으로써 더 더워가지고 육아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니까 자기들 스스로 안 들어가죠. 그럼 아침에 가서 열어봐도 장뜩 있고 저녁에 가도 장뜩 있다. 그럼 이게 과부원이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야 돼. 어디 갔다 오면은 항시 저도 저녁에 가서 이렇게 슬쩍 열어봅니다. 한두 통. 뭐 훈연할 것도 없고 이렇게 슬쩍 열어봐. 벌이 잘 제대로 저쪽으로 쫄아붙었나, 귀대를 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째, 과부원을 쉽게 알아내는 이런 방법이에요. 요즘이요? 요즘도 뭐 보온을 과다하게 하면은 올 수도 있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보온을 과다하게 안 했으니까 그렇게 올 이유는 없죠. 대개 봄에 영하권으로 1, 2도나 2, 3도 떨어질 때 보온 덮개를 땅까지 내려줄 때 이런 현상이 옵니다. 비닐이랑 같이 이런 현상이 오고, 또 그만큼 안 내려주더라도 이만큼 많이 내려주면 늘어날수록 이 열이 빠져주고 찬 공기가 이 벌통에 스며들어야 외부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달라붙어서 결로 현상이 생겨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약간의 습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은 적정한 습도가 유지될 때, 온도가 적정히 유지될 때 방 안이 상쾌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춥다 해서 불만 깊다 떼서 온도를 높이면은 코가 맹맹해지고 건조하다 보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이게 건조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한테 비교하지 말고 이 벌통에 맞는 것을 내가 알아서 찾아내야 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초보자들한테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보온을 좀 조금씩 해체를 해 주셔야 돼요. 사람도 더우면 자꾸 옷을 벗잖아요. 그거를 알아야 하는데 자꾸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도 똑같은 온도였는데 지금도 똑같으니까 뭐 상관없을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안에서 열나는 이 연탄 구공탄을 뗀다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짜리였고 조금 클 때는 두 개짜리였고 지금은 한 390탄으로 난로가 커진 거예요. 열나는 공기가. 그럼 어떻게 돼요? 실내가 당연히 더워지고, 더워지니까 습도가 부족하고 그래서 건조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부원 피해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보온덮개가 80년도부터 썼어요. 제가 기억하게. 그 전에는 집이나 이형을 갖고 했고, 그때쯤에 이게 우리나라에 나온 거예요. 따지면은. 그 전년도에 나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을 덮어서, 처음엔 비싸니까 조금 덮으니까 괜찮고, 아, 그러니까 따뜻하고 좋고. 그러다 한 두 겹 정도 덮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양봉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한 30%는, 아니 참 80%는 수분인 것 같은데, 수분이 부족해서 오는 것 같은데, 아, 영 정확하게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별짓을 다 해봤어요. 여기다가 분무기로다가 물도 뿌려보고, 그때 비닐우개포도 처음 덮어봤어요. 습기 날아가지 말라고 여기다. 그래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때 저 서귀포에 가면은 보목리라고 해서 그 정방폭포 바로 그 위에 따뜻한 지역에 바닷가가 제일 따뜻한데 거기서 놓고 밀감반 옆에 놓고 하는데 영 알 수가 없고 충이 마르고 엉성하게 달라붙고 저녁에는 따뜻하라고 계속 보온덮개에다가 비닐을 싸서 땅에다 딱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저녁마다 눌러주고. 그래서 3년째 되던 해 제가 벌을 한 400개 됐어요 그때. 그래서 저쪽 그 서귀포 신예라는 쪽에다가 그 철밭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지붕을 초가집처럼 제주도 가면 덮는 거 있잖아요. 그 풀을 잔디같이 이렇게 키웁니다. 그럼 풀이 수북하게 크면은 요놈을 비워가지고 말려서 지붕을 하는 게 그래서 제주말 철밭이라 철밭. 그럼 이게 파는 밭처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데는 엄청나게 그래서 한 자리에다가 400개를 놓고 벌을 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머지 거는 봄에 가서 2매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 거 뒷장은 식량 소비를 다 떠내고 그 당시에 소비를 다 소독했어요. 그 당시에는 프로마린을 소독하면은 그게 해로운지 어쩐지 모르고 책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프로마린을 몇 도랑을 사다가 다 그거로 나머지 소비 침전하고 꿀을 식량을 일곱 도랑 정도 떠서 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 크다가 또 다른 사람 벌을 또 한 20동 사와봤더니 또 내구에 오니까 또 마찬가지. 아 그래서 나한테 어떤 원인이 있나 보다 해서 계속 그 당시에 이제 종업원이 한 7명 있는데 계속 내가 이제 그 400통을 계속 증수하고 벌을 매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 느낀 것이 뭐냐면은 벌을 쭉 놨으면은 제일 가해통이 곰보봉충 그 차이가 나서 판에서 하는 것이 조금 난 거예요. 약간. 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면은 그 차이가 나는지를 모를 정도의 약간. 그리고 비가 오면은 조금 나지고 사양시키면 조금 나지고 또 이렇게 400개를 여러 줄을 놓다 보니까 땅이 제일 푹 꺼진 데 습기가 많은 지역 아래쪽에 고기 있는 게 조금 봉충이 더 깨끗하고 그래서 아 이거는 수분 때문에 그러는데 결루현상 때문에 오는 거다. 왜? 이 가에 이렇게 한 줄을 놓으면은 이 가에께 한쪽은 함디고 한쪽은 벌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춥기 때문에 결루현상이 생겨서 조금 더 낮게 기른다 하는 걸 그때 이제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3년 만에 터득하다 보니까 앞으로 양봉인들은 적어도 5년 동안은 피해를 몰라서 많이 입을 것이다 내가 장담을 했어요. 근데 5년이 아니라 15년 이상 입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계속 교육시키고 글로 써주고 알려줄 때까지.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어요. 그래서 이 과보온 피해라는 용어를 내가 만든 장본이에요. 과보온 피해. 왜? 사실은 벌통 안에 보온이 과다해서 벌통 안에 온도가 더워가지고 습도가 부족해서 오는 피해예요. 근데 너무 말이 장황하니까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줄이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그냥 과보온 피해.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그래서 저로 인해서 이게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잘 알죠. 나를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은 필요해야 되고 이 바람에 나도 이제 또 급수기를 개발한 거예요. 급수기를 개발하게 됐고 또 조합원들 담임의 지도도 많이 해줬어요. 제가 조합장 되고 나서 보면은 의뢰 이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너무 많아서 보면은 내가 시간을 일부러 내서 계속 남쪽에 가서 돌고 돌았는데 가면 알려주면 듣질 않아요. 양봉인들이 이거 보온을 보온답게는 하나만 덮어라 절대로 저녁이 내리지 말아라 하면은 무슨 얘기야 조합장 여기가 지금 얼마나 추운데 영하로 떨어지는데 무슨 얘기냐 아 안된다 다시 갔다 덮고 다시 갔다 덮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자기들이 터득을 해야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뒤에다가 온도계를 넣으면 보온도계 안에다 넣으면 이렇게 과본 올 때는 한 25도 정도 오릅니다. 온도가. 예? 그러면 과본이 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입다가도 오늘 날씨가 확 기온이 올라가면 하루 사이에 입어요. 하루 사이에 울고 웃어. 자, 오늘 내가 밖에 어디 결혼식장이나 어디 무슨 상가집 있어서 갔다 왔더니 날이 기온이 확 올라갔다. 저녁에 아버님께 볼이 여러분께 뒤로 다 넘어오고 이걸 빼봤더니 후라시 비춰봤더니 충이 대글대글 말른다. 그럼 그날 하루 저녁에 그냥 자고 나면은 이벌은 상당히 망가져요. 유충을 많이 뽑아내요. 그러면 저녁이라도 얼른 가서 보온도깨를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또 너무 벗기면 안 돼요. 왜? 석고병이 찾아와. 백목병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춥게 하면은 그래서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온물을 줄여주면은 거짓말 않고 남진의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노래. 근데 하루 저녁 사이에 젖을 뽀얗게 줍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내가 가서 보니까 빡빡하고 유충만 대글대글해서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춥게 해서 결로 현상이 생기면은 하루 사이에 젖이 뽀얗게 줘. 그 이튿날 보면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어. 그래서 하루 사이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신에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예. 여름에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산란을 잘 안는 거죠. 여름에도. 여름에도 더우면 어떻게 돼요? 충이 젖을 잘 안 주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줘야 훨씬 다른 사람보다 벌이 잘 큽니다. 그러니까 이왕이 우리나라의 기후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덮고 알벌통으로 기른 다음에는 이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우가 온도가 높잖아요. 이런 지역에서는 벌이 잘 안 되고 이 38도 이북 이쪽 강원도 쪽이나 경기도 쪽 이쪽에서가 잘 큽니다. 저녁이 조금 옛날 에어컨 없을 때 좀 시원한데 이런 지역이. 그래서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는 이동양봉가들이 경상도나 전라도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집 근처에서 여름을 안 났어요. 거의 요 강원도로 올라왔습니다. 왜? 쌀이 꽃도 불 겸 자기 지역에서는 더워서 자꾸 벌이 겨 나온다, 안 큰다. 왜? 전라도 같은 데는 참깨밭이 많다 보니까 참깨에서 꿀 들고 화분 들고 사시는 벌이 산란을 잘 갑니다. 벌이 산란을 잘 가는 대신에 육아를 잘 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돼요? 벌이 엉성하게 달라붙어요. 소비 하나에 얼마씩 안 달라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여러 마리의 유충한테 젖 공급을 충분히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소외된 유충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외된 유충이 죽든지 아니면은 살아서 태어나더라도 날개가 불구가 된다든지 영양실조가 돼서 이런 어린 벌이 겨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 근처에서는 이거 길러봐야 여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들은 다 강원도로 다 왔어요. 거기가 대다수가 조금씩 오는 사람 이해는. 근데 요새는 안 와요. 왜? 요새는 그늘에서 길르거든요. 그늘 많이 시원하게 하라. 제가 80 그때가 언제쯤 되나 80년대 한 중반쯤 되나 나도 기억이 오래 돼서 근데 그동안은 다 이 양지에서 벌을 길렀습니다. 이동 전업 농가들이 다
근데 책에도 그늘에서 길르라는 소리가 없어요. 사실은 누구도. 근데 내가 이런 거를 알고 스산에 가서 이제 쌀이 보러 안 가고 거기 소나무 밭에 저수지 밑에다 딱 벌을 놨어. 그랬더니 시원해요. 저수지에서 물도 내려오고 바람도 불고 그것도 참깨도 있고 해서 그랬더니 강원도 이상각에 산란을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름에는 무조건 시원하게 내려왔다. 아 요게 참 80년대 초네. 80년도 그러니까 제가 79년도에 제가 재벌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인데 이때 벌을 8통 가지고 40통을 늘려놨어요. 58, 40, 45배를. 그랬는데 그에 저희 고향이 당진인데 그 밭둑에 대추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다 쭉 놨어요. 한 줄을 그랬더니 산란역은 잘 가는데 신앙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증설을 했죠. 그러니까 산란은 가는데 젖을 잘 못 주는 거야. 예? 유충이 들들들 그러니 젖이 별로 없어. 또 화분도 적고. 그러더니 어느 날서부터 기기 시작하는 거야. 날개 불구가. 기는데 뭐 말도 못하게 기어. 아, 그래서 또 진드기 피해구나. 그래서 진드기약을 깊다 그 당시 등전 은연지 뭐 이런 거 있을 때인데 막 했어요. 안 들어요. 이상하다. 왜 안 됐지? 또 다른 병인가하고 또 항생제도 막 쳐봤어. 안 돼. 그래서 내가 고민 해보니까 아, 내가 전에 벌 볼 때 유충이 젖을 잘 안 줬다. 근데 너무 그에 이제 35도씩 올라갔어요. 그에 일기예보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35도 올라가는 데다가 떼약볕이다 그냥 놓고 벌은 무리하게 증소했고 증소를 좀 무리하게 덜 했으면은 그렇게 피해를 안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40개가 충분하게 월동 들어갈 만큼 컸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막 겨나오기 시작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돼서 뭘 했어요? 아 시원한 데로 가야겠다. 벌을 가지고 그래서 싸질머지고서 벌을 큰 참나무 아름다운 참나무가 있는데 한 4km 떨어진 데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 집에서. 거기 이제 참깨도 많고 그러고 가서 이제 벌을 배짝배짝 줄리는 거예요. 최대한 대로 봉충 조금씩 있는 거 뒤로 빼서 죽던 말던 하고 냉겨서 배짝배짝 줄려서 한 두 장 이상씩 다 줄렸어요. 두 장, 세 장씩.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기다려봤어. 여기서부터 유충한테 젖을 주는 거는 진짜 안기나. 근데 거짓말 않고 거기 가서 딱 유충에 젖을 뽀얗게 주기 시작해서부터는 기는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약을 안 했어도. 그래서 아, 벌이 너무 더워가지고 날개 불구가 생기는 것이 진드기가 윙바이러스를 옮겨서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한 날개 불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유충이 크는 과정에서 화분이 부족하다든지 벌이 너무 엉성하다든지 너무 더워서 젖 공급을 충분히 못 먹고 자라면은 날개가 영양실조로다가 불구가 생기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계속 그늘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계속 양봉업계다가 제가 뭐 글을 써주던 강의를 하던 그늘서 여름은 길러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그늘서 길르는 것이 이제 상식화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늘서 길르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도 여 강원도로 안 와도 자기 집 근처에서 그냥 보조 밀원만 좋다면은 그늘 속에서 기르면은 여 강원도나 이런 데 시원한 데 안 온 것만큼 그냥 큽니다. 예. 자, 비닐 개포는 가급적이면 이때 5매 이렇게 될 때 6매, 4매 빠르면 이렇게 될 때 비닐개포가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 근데 사람들이 막 과부하면은 다 벗겨버려. 그렇게 과부하니 보면은 어느 것부터 먼저 벗기느냐. 일부 보온물을 일부 벗기고 한 겹 정도 보온답게 남겨놓고 비닐로도 제거해. 비가 오더라도 일부의 보온답게를 그냥 젖게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젖게. 그러고서는 이 안에 내부 보온답게를 이걸 벗겨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불을 두껍게 덮었던 것을 벗기니까 쉽게 찬 공기가 여기 접하지 않아요. 찬 공기가. 그래서 내부에 습도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높아집니다. 대신에 여긴 비닐로는 덮어놔버려. 비닐로를 덮어놓으면은 습기도 안 날아가고 또 보온도 되고. 그래서 이 보온 비닐개포는 언제까지 가지고 가느냐? 제가 보면은 한 6매까지, 때로는 7매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외부 기온 따라서 또 아니면은 이 뒷장에 있는 벌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뒷장벌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같은 6매, 7매라도 그렇게 식구가 많은 거 아니지만은 뒷장에 가서 벌이 두 장씩 꽉꽉 차 있다. 그럼 거의 만상에 가까운 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내 벌에 맞는 이 보온을 내가 알아내야 돼. 내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에 시흥에서 벌을 배우는 학생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박사장 내 거는 벌을 강하게 붙이고 일찍 시작 있고 봉충이 많다. 그러면 더 일찍 피해를 와. 좀 나는 늦게 시작했다든지 벌을 조금 착봉을 약하게 붙였다든지 보온을 조금 약하게 했다. 그럼 피해가 적게 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황시 이 벌에 유충에 젖주는 상태를 봐서 잘 주나 안 주나 요거 가지고 판단하고 또 얘기한 대로 여기에 벌이 뒤로 넘어갔다가 저녁이나 아침에는 제자리로 잘 돌아오는지 보고 또 산란을 스트레스 받으니까 잘 허지 않습니다.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 가야 자꾸 식량을 쳐서 올리고 올리고 해서 여기가 초장달처럼 쫙 이렇게 선이 그어져요. 근데 여기 크던 자리에 유충을 자꾸 뽑아내고서 청소하고 알가고 청소하고 알가고 하니까 여왕벌이 여 알갈 자리가 많으니까 일벌들이 여기에 중간중간에 있는 식량을 밀어 올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불규칙합니다. 선이 초생달처럼 쫙 그어지지 않고 그것도 하나의 과부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여러 정황을 참작해서 젖주는 상태, 뒤로 넘어갔다 오는 상태, 산란가는 또 하루에 증수를 넣으면은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3일, 4일만 해도 가야 하는데 산란이 안 간다든지 더디게 간다든지 벌이 잘 안 늘어난다든지 또 뭐냐? 과부은 피해가 오면은 뭐요? 봉충이 때깔이 안 좋아요. 윤기가 나고 반질반질하고 제 색깔이 잘 나야 하는데 약간 거무축축해감에 티미하게 해감에 색깔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으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과부은 피해가 더웠을 때 오는 증상을 제가 여러 증상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다 기억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추운 증상은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래야 내 벌에 맞는 것을 적절하게 옷을 입히고 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운 증상은 젖을 잘 줍니다. 습기가 많기 때문에. 추우면은 물을 안 줘도 젖을 잘 줘요. 결로현상이 생겨서 안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대신에 산란은 더디게 갑니다. 더디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 산란을 시작해서 이 중간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란 형태로 점점 커지는데 이게 한 번이 빨리빨리 해서 며칠 만에 딱 끝나야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0일 걸린다든지 25일 걸린다든지 한 달 걸린다든지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이 벌이 늙어서 죽을 벌은 많아지고 태어나는 벌은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식구가 안 늘어, 벌이 안 늘어나요. 예? 그래서 너무 추운 것도 안 좋습니다. 자, 아침이나 저녁에 개포를 열어보면은 조금 전에는 과부은 피해가 넘어갔다가 안 온다 했는데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벌이 바싹 오그라버려. 추워서 쪼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열어보면은 벌이
제일 많이 주문은 봉구 가지고. 봉구까지는 안 졌지만은 벌이 첫째 맥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더 주문 어떻게 돼요? 요 손 잡는 부위에 벌이 없습니다. 약간 여기가 사각형 모서리다 보니까 약간 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벌이 없어요. 그럼 이거 추운 증상이에요. 그럼 이때는 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벌이 자기들 스스로가 추운지 더운지를 양봉이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나머지는 응용을 하면 됩니다. 내가 알아서. 그래서 봄에 봄벌 기르는 기술자는 딴 게 아니라 춥고 더운 것을 정확하게 짚는 그런 안목만 있으면은 봄에 벌 오래 있다고 기술자가 아니라 봄벌 길래는 기술자예요. 네. 다 출입구 앞에 벌이 전혀 안 보인다. 이것도 추운 겁니다. 또 여기 착봉을 시킨 소비의 하단이나 바닥이나 뒤편에 물이 맺히면은 아침에 가서 낮에는 다 날아가서 없어요. 아침에 보면은 물기가 맺혀있다 보면은 이 통이 착봉이 약하거나 보온이 약한 상태예요. 아, 그러면 보온을 더 해줘야 한다든지 축소를 해줘야 한다든지 이 상황 이제 내가 알아서 판단해야죠. 아침에 봉구를 약간 형성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전혀 내벌이 백목병이나 석고병이 없었는데 출입구 앞에 보리쌀 같은 것을 자꾸 하나씩 물어내고 소비를 빼보니까 이런 병이 왔다. 요거는 엊그제나 며칠 전에 약간의 추위가 왔다든지 할 때 이 벌들이 보온이 약해서 육아 온도를 35도 정도를 올리지를 못해서 석고포자가 번식하기 좋은 여건이 돼서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춥게 하면은 이런 백목병이나 석고병이 오고 산란도 더디게 가고 또 유충에 젖은 잘 준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벌이 또 맥이 없다 또 추울 때는 잘 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쏴도 덜 약하고 약 좀 독이 약해. 자, 추운 상태의 봉충 이걸 보시면은 자 여기 알가서 막 유충이 이제 여기는 6일쯤 큰 거고 여기는 4일, 5일 정도 큰 거고 요게는 이제 3, 4일 정도 이렇게 큰 거죠. 자 여기 노랗게 보이는 거는 오늘이나 어제나 화분이 두른 거예요. 최근에 두른 거. 요 노랗게 갖다 저장한 거는 자기 가까운 유충 옆에다 놨다가 바로 갖다가 젖을 공급하기 위해서 갖다 저장한 상태예요. 자, 아내가 이 정도 산란 가고 이 정도 화분이 들었는데 그러면 상당히 애부 기운도 조금 올라갔을 때거든요. 애부에서 꽃이 폈을 때인데 근데 벌이 요 정도 밖에 산란이 못 받았다 하는 거는 여기서 벌써 봉하기 시작했으니까 알에서 3일, 유충에서 6일, 7일이 된 거거든요. 요 봉한 거는 아니 참 9일이 9일이 된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밖에 산란이 못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보온이 약해서 추워서 아니면 착봉이 약해서 더디게 갔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도 뭐 저온이나 착봉이 불량할 때 이렇게 식량을 쳐올리지도 않고 산란권을 넓히지도 못하고서 이미 벌써 봉충된 지는 꽤 됐는데 이런데 중간에 중간에 뽑아내서 여기도 화분이 있는 거라면 요거밖에 산란이 못 간 거예요. 이것도 착봉이 안 좋을 때 이런 현상이 옵니다. 이것도 봉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듬성듬성 무슨 저기 예? 섬처럼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산란이 여왕벌이 이만큼까지 갔던 것인데 적어도 다 크다가 죽어버리고 몇 마리가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이 이런 식으로다가 머리로 몰렸다든지 죽었다든지 해서 엉성하게 붙으면은 봉충이 요거밖에 안 돼. 자, 요런 거는 요새 이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요새 식량을 줘서 여기 식량을 꽉 채우고 봉충은 이제 줄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검은 게 빈 군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지금 깨끗하게 크고 있고 이 안에 진드기나 가시기가 없다 하면은 요놈이 이제 터져 나오면은 그냥 식구가 그대로 늘고 요벌은 내년 봄까지 살을 버립니다. 그래서 늦게 봉충이 깨끗하게 잘생기고 진드기나 가시형에 피해가 없다 하면은 저렇게 태어나는 게 좋지만은 요새 가시형이나 진드기를 못 잡았다 하면은 요게 아깝게 태어나는 것이 다 불구버리대. 그럼 뒤지게 벌들이 그동안 길러놓은 수고한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대용화분이 안 좋아서 생긴 봉충이에요. 자, 봄에 길르면은 외부에서 화분이 전혀 안 돌을 때는 화분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유충한테 젖을 주는데 영양이 어느 성분이든지 탄수화물이 되든 단백질이 되든 또 아니면은 비타민이 있든 무기질이 있든 뭐든지 지방질이 됐든 부족하면은 그로 인한 어떤 결핍으로 해서 크다 죽는다든지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산란 간 데서, 예? 봉충이 요 정도밖에 안 생긴 거는 50%도 잘 안 되는 상태예요. 50%도. 요 정도면은. 그럼 이번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크다가 다 이 빈군형은 죽은 겁니다. 검은 데는. 거기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이제 이만큼 알을 가고서 여기 봉충이 됐으면 더 기산란을 갔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이 봉충도 개가란 나게 아까 그 전 것처럼 매끈하게 되진 않고 맨 빈곤형. 여기 이제 유충은 이제 크고 있어요. 왜? 여기 이제 화분이 들어와서 저장되면서 이제 산란권을 다시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벌써 한 9일, 10일 정도가 돼서 봉하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봉충이 일부가 터져나오고 일부가 남아있고 일부가 파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지껏 봄 내에 길렀는데 요거밖에 산란은 못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한 번도 가보지를 않은 게 저기 차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화분이 안 좋아서 더 육아 면적을 넓히지 못해서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화분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화분이 조금씩 들어주면은 나머지 부족한 영양소를 갖다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이제 제대로 벌이 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언제든지 길를 때는 화분이 많이 들어간 거, 대용 화분이라도 질이 좋은 거를 쓰셔야 돼. 돈을 아까우지 마시고. 그런데 처음부터 시원찮은 걸 가지고 내부에 화분이 저장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안 좋은 거를 쓰면은 첫 번이 이런 상태로 봉충을 만들면은 벌이 그 다음서부터는 잘 안 큽니다. 왜? 이제 월동원 벌은 살 날이 얼마 안 남고 태어나는 벌은 얼마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세대교체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태어나는 게 왕창 많고 죽는 것이 적고 해야 계속 식구가 늘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자, 봄벌을 기르다 보면은 이제 물 주고 화분 주고 증수하고 계속하다 과분도 맞고 하면은 벌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벌이 크는 과정에서 어느 통은 좋고 어느 통은 약하고 무슨 벽돌 찍어내듯이 똑같게 길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똑같이 해도 커가면서 또 어떤 변화가 와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잘 크는 건 잘 크는 것대로 키우고 안 크는 건 안 크는 것대로 그냥 키우다가 최소한도 7매 정도 벌이 되면은 이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보조를 해줘도 좋다. 쉽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식이 있는데 아들을 5형제 줬다. 근데 하나가 좀 큰 아들이 그런 대로 그냥 밥 먹고 살만하다. 근데 밑에 놈들이 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다. 근데 형도 이제 그냥 간신히 직장 잡아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데 거기서 뭐 또 빚내다가 동생들 막 갔다가 사업 미천 대주면은 다 형도 못 살고 다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형이 좀 더 기다렸다가 사업을 좀 더 번창을 해서 돈 좀 어지간히 불어서
내가 막 떼줘도 내 사업이 지장이 없을 때 그때 동생들을 떼주면 동생도 잘 되고 형도 사업이 지장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벌도 한 5m 때서부터 아유, 다른 거 약하니까 갖다가 붙여줘야지, 붙여줘야지만 그 5m 벌이 제일 좋았던 벌이 안 큽니다. 안 커요. 네? 찐발하고. 그래서 적어도 제일 좋은 벌이 7m 이상, 뒷장 벌도 한 장, 두 장 이렇게 막 넘치는 7m가 되면은 이때서부터는 원조를 해줘도 이 벌은 아무 탈 없이 큽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벌 고르기를 하라. 제가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하지 말라 그래.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수치로 보통일 때는 7m 이전에 해주셔야 돼. 한 6m나 이렇게. 통이 적을수록 좀 빨리 해야 돼. 왜? 식구가 늘어나면은 통이 적으니까 금방 분봉열이 나. 그래서 나무통을 기존에 했을 때 7m 정도 되면 해주고, 수치로 보통은 통이 적다 하면은 6m, 아니면 때론 5m에서도 빼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봉충이 갓 터져나라고 하는 소비를 벌을 틀고 약군에 넣어주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벌채 갖다 넣어주면은 여왕벌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봉충만 갖다 넣으면은 태어나지 않은 자식은 그냥 무조건 100% 받아줍니다. 벌들은. 사람은 뭐 남이 임신해서 난 자식을 또 잘 안 받으려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 벌은 남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기 집에다 두르기만 하면은 무조건 자기 자식과 동등하게 같이 길러줘요. 집단 생활하는 동물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벌은 털어버리고 봉충만 갖다가 넣어주는데, 이게 넣자마자 막 벌이 터져나와야 식구가 늘어나서 이 벌이 괜찮아져요. 왜 그러냐면 벌을 한 장을 매수가 많지 않을 때라서 2매나 3매에다가 간신히 유지하는 데다가 하나 봉충을 넣어주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50%가 면적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감당한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온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석고병이 찾아와요. 다른 병이. 그래서 얼른 갖다 넣으면은 이 벌이 막 터져나와서 이 열을 내줘야 이 벌이 탈이 없이 잘 늘어납니다. 근데 언제든지 보태줄 때 이 통이 받을 태세가 돼야 돼. 이 통은 증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갖다 봉충을 갖다가 증수 대신에 넣어줘야 돼. 이 통이 받을 태세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자, 약권 2매가 있다. 여기다가 뒤에 뒷장벌이 하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한 장이 넘치면은 증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 놈을 지키고, 다른 데에서 봉충이 막 터져나오는 여물은, 나이가 먹은 봉충을 여기다 갖다 딱 넣어줘. 그러면 요 뒷장벌 있던 놈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엉성하고 추우니까, 이 뒷장벌들이 지원 사격을 나가서 여기를 보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탈이 없이 터져 나와. 근데 이 뒷장벌이 하나도 없는 2m짜리다가 봉충을 그냥 넣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벌이 여기 크던 자식들한테 피해가 가요. 먼저 전실 자식들한테. 왜? 여기가 젖도 줄 벌이 적고 보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석고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받을 태세가 될 때 봉충도 보조를 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쉽게 얘기해서 자식한테 맨날 마작이나 하고 경마장이나 가고 노름이나 하고 오입질이나 하는데 갖다 돈 대주면은 그 놈이 제대로 뭐 사업합니까? 다 가서 털어먹고 말죠. 예? 그런 거와 뭐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런 거와 조금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제일 약해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를 맞바꿔야 돼요. 여기서 시원찮은 소비를, 새끼가 두 장 중에 한 장을
제일 시원찮은 거 유충이나 아리마는 것은 털어버리고 요놈은 봉충 칠매 넘치는 데서 막 터져나오는 요놈을 딱 넣어줘. 그러면 봉충에서 열도 나고 금방 식구가 늘어나가면 요게 금방금방 벌이 싹 찹니다. 요놈은 갖다 어디다 하느냐? 요놈을 빼온 저 칠매 강군 그 빼온 자리다가 이놈을 갖다 넣어줘. 그러면은 이놈은 거기서 잘 또 길러요. 탈 없이. 그러면은 양쪽에 모두 윈윈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약구는 세 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은 거의 평준화 돼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예? 세 장 정도만. 요놈 해가지고 또 뒷장벌이 넘치면은 다음에 요게 또 최고 약하다 하면 여기다 또 하나 넣어주고 딴 데서 빼다가. 그 다음에 벌써 봉충 두 장 정도면 이놈이 이제 막 자체적으로 확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뭐 증수를 한다든지 또 딴 데서 또 빼다가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느 때가 또 문제가 되느냐면은 벌들이 다 약한 게 많아. 예? 한마디로 지난해 하도 신앙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2매로다가 월동을 냈더니 벌이 약하고 떨어지고 죽고 해갖고 봄에 축소를 했더니 반장벌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 한 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장. 예? 뒷장벌도 없이. 그렇다고 이거 죽이기도 아까워 그냥 이제 왕이라도 쓰려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려니까 소비를 맞바꾸더라도 한 장이 안 돼요. 예? 한 장이 안 되니까 봉충을 갖다 넣어주면은 반이나 3분의 1은 벌이 붙으니까 그런대로 나머지 건 괜찮지만은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벌이 안 붙어서 보온이 안 되면 추니까. 그래서 이때는 소비를 맞바꿀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내가 숙제를 낼게. 한번 맞춰보세요. 잘 생각이 안 떠올려? 자, 요런 경우는 그냥 요건 놔두고 다른 데 좋은 데서 저 칠매 넘치는 벌이서 소비를 벌 붙은 채로 빼와. 빈통에다가 여기다가 예? 벌 붙은 채로 잘 붙으니 벌도 엉성하게 붙으면 안 돼요. 이 매수가 유지해야지. 근데 대신에 여왕벌이 따라오면 안 됩니다. 예? 여기도 이제 보온을 잘하고 옆에다 보온판 대주고 이놈을 가령 하나 넣다 이거야. 또 딴 통에서 또 저 좋은 통에서 또 빼다가 또 여기다 같이 붙여 넣어. 이 통에다가 또 딴 데서 빼다가 또 넣어.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채워도 괜찮아요. 통이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항이야. 봉충이 다 여물어서 봉충이 금방 터져 나올 벌들만 늦었단 말이야. 그러고서 여기다가 식량이 적으면 식량을 주고 식량이 많으면 그냥 비닐이나 보온 덮개나 보온만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내 이틀 3일이면은 많이 터져 나와서 여기 갖다 놓은 벌 중에 애역봉이 일부는 집으로 가고 일부는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는 이 벌이 엉성해. 매수가 제대로 안 되고. 예? 그렇지만 이 봉충이다 보니까 열이 나서 병은 잘 안 걸립니다. 임해해 놓으면 탈날 수 있는데 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전체에 덩치가 커서 열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내 복구가 돼요. 복구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벌들이 왕이 없으니까 이틀 지나면 이제 왕대를 달아요. 여기서 알이나 유충을 찾아서 그러면 이 벌이 봉충이 터져 나와서 왕대도 달고 무왕이라는 걸 알고 벌이 늘어나서 이제 재매수 벌이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벌이 태어나면은 요때에 요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요로 예? 요놈을 벌 붙은 채로 그러고서 요 벌의 반장짜리를 털어버려. 벌을 싹 털고 요놈은 다른 데 벌 좋아서 뒷장벌이 넘치는 데다 갖다 이놈을 갖다 증서해버려. 요놈은. 예? 여기는 이제 무항이니까 없을 거니까 넣으면 안 되고. 그러고서 요 벌 붙은 채
고기를 갖다가 여기다 넣고 후냐 납봉을 싹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반장 볼이다가 또 한 장 붙어서 갖고 무항통에 있는 볼을 갖다 넣기 때문에 자기 짐으로 좀 가난 확률이 적습니다. 가긴 가긴. 그러면 요게 이제 제대로 일맷볼이 착봉이 좋아져. 그러면 이때서부터 이제 볼을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 나머지 봉충이 다 터져 나와서 식구가 조금 늘으면은 이때 뒷장볼이 한 장이 그런 대로 얼추 되면은 그냥 벌리고서 또 다른 데서 봉충을 갖다 넣어주고 안 되면은 이때 여기 남아 있던 거를 한 장만 넣는 게 아니라 두 장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예? 금방 내 두 장이 되니까 하나 해놓은 것보다 없으면 한 장만 넣어주고 그러고서 다음에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벌이 제 매수가 안 되던 벌을 다 구제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예? 네? 어차피 대답이 현차는데. 그러니까 무항을 미리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저렇게 세력이 좋은 벌이 여러 통이 생기면은 그때에 무항통을 만들어라 이게. 예? 그냥 봉충을 빼다가 넣을 만하면 그냥 넣어도 되고 그런 벌이 안 되고 1매도 안 된다든지 뭐 2매가 있는데 아주 뭐 반씩밖에 안 붙었다든지 이러면은 그때는 제대로 한 장씩을 붙은 걸 넣어줘야 하는데 벌을 붙인 채로 갖다 놓으면 공격을 한단 말이야. 남의 걸 가져가면은. 더군다나 여기 좋은 벌이 있던 예? 내가 모시던 왕이 있는데 가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한대고 뭐 오두박집 같다. 거기 가서 그 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왕을 이렇게 한쪽에 다 만들어 놨다가 이놈이 무왕 된 다음에 갖다 넣어주라 그런 얘기야. 예? 그거는 보통 한 3일이나 요저 이틀만 돼도 되는데 문제는 요 봉충에서 터져 나와서 이 소비가 착봉이 조금 제대로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왜 그러면 갖다 넣었을 때 이 벌이 가만히 역봉이 예역봉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예역봉은 집으로 일부가 가고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썰렁해. 이 썰렁한 것이 제대로 터져 나와서 늘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 때 해질 무렵에 허시면 됩니다. 자, 유봉은 남의 집에 가도 죽이질 않습니다. 요새 뭐 애를 낳아가지고 갖다 버리는 여자들이 더러 있잖아요. 하나씩.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의 집? 집 앞에다가 얼지 말라고 겨울철에는 딱 하고 어떤 데는 또 그 애만 갖다 보관하는 데도 만들어 놓는 데 있대. 교회 같은 데서. 집 앞에다 놓으면 웬 예? 애 없는 집을 알아놨다가 이 집에서 잘 길르도록 하는데 애 죽이지 않고 잘 길르지 않아요. 이 남의 집 새끼를 갖다 넣으면은 벌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 유봉을 절대로 안 죽여요. 어린 새끼가 오면은 식객에서 우리를 공격으로 온 놈이 아니기 때문에 불쌍해서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소비를 봉충을 막 터져나오는 소비를 털 때도 대충 털어서 되게 유봉이 달라붙어요. 예역봉보다 쉽게 안 떨어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놈 그대로 유봉 붙은 채로 갖다 넣어줘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봉장이 이제 벌이 좀 늘어나서 많다. A봉장, B봉장 이렇게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지금 조금 전에 한 무왕 상태로다가 통에다가 벌을 잔뜩 갖다 넣어가지고 이놈을 무왕 상태에서 쓱 가지고 저쪽 비봉장이로 가지고 와서 거기 가서 바로 해줘도 되는데 때로는 공격을 해요. 때로는. 근데 그놈을 갖다가 이 봉장에다 해질 무렵에 갖다가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저녁 동안 놔둬. 그럼 어떻게 돼요? 벌들이 이앞 집산으로 갔다가 여러 소비를 갖다가 못 해놓은 걸 갖다 놓고 나오니까 막 자기들이 불안해서 왕을 찾아봤는데 왕이 없어. 그럼 그 이튿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내가 요 놈을 가지고 밖에 출타를 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자기 집을 기억하기 전에 새벽에 나가서 요 놈을 가지고 내가 보조해고자 하는 요런 통에다가 갖다가 훈연 합봉을 하면은 잘 받습니다. 탈 없이 쉽게 할 수 있어요. A봉장, B봉장 있다 하면은 뭐 때로는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갔다가 예. 금방 갔다가 대개 그래서 2회, 3회 정도 하면은 상당히 평준화가 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고 자 기상을 올린다 이렇게 할 때 벌이 잘 세력이 좋아서 자체에서 있는 커서 자체로 다 올리면 좋은데 다 예, 중부지방에서 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면은 이 벌통을 쭉 A, B, G 쭉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통을 가지고 여기다가 봉충 막 터져 나오는 거를 갖다가 왕만 안 가게 넣어주고 훈연 합봉 해버려. 또 아니면 일부는 이쪽에다 해주고 그러면은 여기다 들어간 소비에 있던 벌이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들어갈 때는 요로 안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자기 바로 옆이니까 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새끼들만 유충이나 봉충만 늦어가지고 벌은 썰렁하게 식구만 늘어난 거예요. 어린 새끼들만 흥분해처럼. 그러고서는 여기는 이제 매수가 줄으니까 벌은 매수는 적고 그냥 아주 디게 그냥 주렁주렁 열릴 정도. 그래서 뭐 이 벌은 어떻게 돼요? 벌통이라고 하면은 이게 벌통을 같이 있던 벌이다면 요통을 쭉 빼버려. 뒤로.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벌이 나갔다가 들어가려고 여기 와서 막 서성이면 이게 자기 집이 없어. 예? 자기 집이 없어졌을 때는 벌들은 어떻게 돼요? 제일 가까운 데로 찾아 들어갑니다. 제일 가까운 데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보조했던 벌이 나왔다가 요로 못 들어가고 집이 저 뒤로 있는 걸 알고 찾아가면 좋은데 여기부터는 요 옆으로 갑니다. 벌이. 예? 그러면은 옆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자기 집을 잊어버리고 여기 들어가서 살기 시작해 가면 여기 식구가 돼버려. 며칠 되면은 바로.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이제 다시 요 통을 뒤에로 다 이렇게 빼놨던 것을 슬금마치 여기다 놓고 관리하려면 나쁘니까 뭐 덮기도 그렇고 관리해요. 요 놈을 다시 제자리로 원대복귀를 딱 시켜.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2매 남겨놨으면 2매 벌만 유지하는 거고 여기는 세력이 좋아져서 계상을 올리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계상 올릴 때는. 네? 이거요? 뭐 겨울엔 포장하고 봄벌 길르기 좋고 저 허기 때문에 총총 붙여놓죠. 평소에는 이걸 총총 붙여놓으면은 여름이나 이런 때는 이런 데로 도로 지나다니게 하는데 발이 지나갈 정도가 떼 있는 게 좋아요. 벌 관리하기는 사실. 근데 이제 면적을 좀 더 많이 차지하는 거지. 면적을. 자, 좀 쉬었다 하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네. ...할게요. 자, 벌을 봄에 이제 늘어나면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한 2매 정도 이렇게 됐던 것이 증수하고 증수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식구가 이제 한 2만 마리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러면 아주 이제 강군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매 정도. 자, 요런 벌이 한 7매 정도 이렇게 크면 그때서부터 빼다가 보조를 해줘도 이 벌은 아무 탈 없이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자 제일 아까 증수할 때 막 봉충이 터져 나오는 봉충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제일 먼저 알을 가기 시작한 데가 요만큼 터져 나왔잖아요. 이놈을 갖다 놓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 가는 시간이 이 소비가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은 4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런 소비가 예? 그럼 4일이면은 이놈이 다 터져나와서 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이 터져나오니까 식구가 팍 늘어버리죠.
이런 게 제일 보조하기 좋은 소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한참 뻔나무 폈을 때나 이때 여건이 좋을 때는 증소해서 여기서부터 가운데서부터 여 끝까지 가는 뒤에 빠를 때는 3일, 그렇지만 4일 정도면은 거의 기사 날은 갑니다. 예. 그럼 4일이면은 이만큼씩 느는 거죠. 자, 최대의 예역봉 만들기인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벌은 안에서는 여자들이 하는 내역일을 하는 내역봉. 예역일을 꿀물려 가고 중누드는 거는 예역일을 예역봉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벌은 태어나서 일령 따라서 이러는 게 틀려요. 처음이 태어나서 청소하다가 또 그 다음이 새끼를 돌보다가 조금 큰 새끼를 돌보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린 새끼를 돌보다가 그 다음이 집 짓고 밀납 분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꿀 물어오고 화분 물어오고 물 물어오고 프로폴리스 물어오고 그러고 늙으면 이제 뭐래? 늙어서 문지기나 하다가 죽는 거죠. 자기 집 지키다가. 자, 그래서 장정, 일을 장,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되게 태어난 지 18일 정도 사람 뭐 그냥 18세 되면은 장정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한 18일 정도 되면은 예역일을 하는 장정이 된다. 예, 예. 자, 그래서 태어나는 기간 21일 예역일을 할 수 있는 18일 보태면 얼마요? 예? 39일. 그럼 39일 이전에 알을 가야 아가씨 꽃이나 벚꽃이 필 때 꿀을 물어올 수 있는 장정이 된다. 그런데 그날 하루에 산란을 그냥 뭐 몇 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4일에 한 장씩 간다고 치면은 적어도 3장, 4장 가려면은 4장 정도 간다 하면은 4, 4, 16. 5장 가게 하려면 4, 5, 20. 한 20일 보태면은 39일이다가 또 20일 가깝게 보태면 얼마 돼요? 59일, 그건 60일, 꽃 피기 전에 이때서부터 산란을 최대한 받는 것이 식구가 많은 예역봉을 많이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가씨 꽃이 남쪽의 경상도 지역에서 일찍 피는 지역에서는 5월 8일이나 5월 10일 이전에 피기 시작합니다. 또 강원도의 고냉지 지역의 추운 데는 6월 3일 이때까지도 이렇게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이동 전업을 하는 양봉가라면은 이때서부터 적어도 40일, 50일, 60일 요 전서부터 알을 가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개는 3월 14일서부터 4월 25일 사이에 알을 낳으면은 대개 요기에 맞는 예역봉이 된다. 근데 좀 더 아가씨 때 최대한대로 꿀을 잘 물어올 수 있는 장정은 그거보다는 요때쯤에 산란을 받으면은 제일 좋은 예역봉이 된다. 요때는 그 지역에 뻔나무 꽃이 필 때하고 많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뻣이 많은 지역에서는 뻔나무가 많으면은 뻔나무 꿀을 떠서도 좋고 또 아니면은 예역봉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산란이 잘 나가서 육아를 많이 해서 또 좋은 두 가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봉장 주변에 뻔나무가 적다 하면은 이 다음에 뻔나무를 심으면 금방 몇 년 안 가서 꽃 핍니다. 예. 그래서 뻔나무는 내가 땅 사서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장마가 언제쯤 와요? 6월? 6월 말쯤에 시작을 합니다. 장마가. 예? 그래서 7월 한 달 장마가 잤다가 7월 말쯤에 거치는데 장마가 처음 올 때쯤 되면은 뻔나무 열매 뻗치가 열려서 떨어질 때랑 맞아떨어져요. 네? 장마가 막 시작할 때나 장마가 막 올 때. 그럼 이때 쓰레벽기하고 빗자루하고 자루만 하나 갖고 다니면은 아스팔트 옆에 뻔나무 공원수나 가로수 심은 데 가서 쓸어담기만 하면 뻗치는 얼마든지 한 가마라도 주술 수 있어요.
한가마라도. 그러면 갔다가 내 집 옆에다 그냥 땅에다 그냥 뭐로 다 가만히 있나 뭐 꺼저기로 덮어놓고서는 수시로 등산 다녀, 등산. 예? 가방에다 왜든지 뭐 어디다 자루에다 넣거든. 그래서 산에 가서 그냥 삐기만 해요. 미친 사람처럼 슬슬 다니며, 예? 산삼 씨뿌리듯이, 인삼 씨뿌리듯이 가서 삐우면은 거기서 일부는 죽고 일부는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뻔나무는 반음수 식물이라서 나무 속에서 잘 커 올라와.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다른 나무하고 경쟁해서 쓰고 수명은 조금 짧습니다. 뻔나무가 몇십 년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뭐 10년 후가 됐든 얼마가 됐든 벌과 벗이 엄청나게 그냥 나한테 보탬을 주. 자, 아가씨 꿀 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가씨 꿀을 잘 떼야 되는데 아가씨 꿀 들을 때 예역봉이 많아야 돼요. 예역봉이 짙고 벌이 약군 가지고 월동을 내 가지고 약군 가지고 근근히 길르다가 4월 달에 가서 이제 외부 여건이 좋아서 그때서 벌을 기르기 시작하다 보면은 너무 아가씨 예약봉을 만드는 타이밍이 늦어져요. 늦어지면 아가씨 꽃 필 때 뭐만 많아요? 유복만 많아요. 유복만. 한마디로 흥분해요. 흥분해. 돈 부러울 사람은 없고 애들만 박실박실 하는 거예요. 파먹기만 하고. 이러면 꿀 못 떠요. 근데 월등을 계상벌 내려서 좋은 벌을 가지고 일찍 시작해서 잘 컸다 이게. 3월 말쯤서부터 분봉열이 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봉열이 나면은 또 여왕벌이 알을 안 가. 아까 여기 보시면은 3월 말, 4월 초에 이때 최대한도로 산란을 받이하는데 이때 분봉열이 나면 여왕벌이 분봉을 나가려고 몸을 줄립니다. 몸이나 뱃속에다 알을 실으면은 무거워서 날르질 못하니까 몸을 줄려버려. 알을 안 낳고. 그러면 이제 이때 벌은 지금까지 큰 거로는 다른 벌보다 잘 커서 식구가 많아졌는데 이때 아가씨 이역봉 만들 때 알을 안 낳아요. 그럼 이 벌은 헛길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동안 일찍 태어난 벌들이 늙은 벌들이 아가씨 꿀로 물러가니까 어디요? 양로원이에요. 양로원. 예? 양로원 노인들만 데리고 꿀 뚫어 댕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벌을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잘 예역봉을 만드는 것도 똑같은 벌을 하더라도 꿀을 많이 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증소를 다른 벌들은 3월 하순이나 4월 달에 증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벌이 세력이 약했던 거는 잘 안 늘어나니까 뒷장벌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뒷장벌이 없어요. 그래 증수를 못해. 근데 여왕벌은 쉬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벌들은 자꾸 증수를 하니까 가는데 이번은 그냥 2매나 3매로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 터져 나오는 데만 알가고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아가씨야 이역봉을 만드는데 중요한 시기에 이놈들이 새끼를 길러줘야 하는데 못 얻어가 있다. 알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데는 어떤 벌통이 있느냐면은 7매나 8매나 벌이 막 넘쳐서 한 번에 두 장이 들어갈 정도의 뒷장벌이 이렇게 두 장씩 넘치는 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럼 여기다가 두 장을 한 번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증수를. 예? 벌이 좋으니까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두 장을 다 넣으비려. 예? 자, 벌이 이제 3매인데 뒷장벌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증수를 무더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른 데 두 장이 넘치는 데다가 이렇게 두 장을 갖다가 한 번에 증수를 하면은 여왕벌이 그렇다고 해서 알가는 속도가 다른 여왕벌에 비해서 배로 가면은 늦으면 맞어요. 배로 안 갑니다. 조금 더 가지만은, 예? 여건이 좋다. 그러면 그쪽에는 한 장은 잘 가고 한 장은 기다렸다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벌은 조금 노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다가 여기 좋은 벌이 있다면 여기다 한 장을 증수하고 여기에서 세 장 중에서 벌을 제일 유충이나 알이나 시원찮은 거 금방 터져 나올 봉충은 여기 식구가 느리하니까 놔두고 이 중에서 오래 있다가
터져 나올 소비를 벌을 싹 털어. 예? 털고 요놈을 빼버려. 어디로 가? 여기 하나 더 넣어도 괜찮은 좋은 벌 강군이다 갖다 넣어주면 요놈은 또 나무 새끼 잘 길릅니다. 깨끗하게. 그럼 여기가 하나 비었어. 한 장이 들어갈 길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이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뒷장에 있던 벌을 여기다 증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여왕벌도 다시 한 장을 갈 수 있는, 길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두 장을 넣어주면은 한 장밖에 안 가고 한 장은 쉬는데 이렇게 하면은 두 장을 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돼요? 예? 잘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여왕벌을 최대한대로 벌 수에 맞춰서 알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요놈이 이제 그냥 넣으면 요것도 삼매는 잘 길릴 정도 벌이 되니까 딱 가요. 요게 또 알을 싹 기살란을 가. 기살란은 여기서부터 요 구석까지 다 갔을 때 기살란 갔다 그래요. 다 갔는데 뒤에 벌이 터져나오는 벌이 적으니까 또 증수를 못해. 그러면 이놈은 또 벌을 싹 털어버려. 그러고서 다른데 벌이 뒤에다가 넘치는 데다가 또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또 이놈은 잘 길러내. 그럼 여기 또 증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갖다가 증수를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대로 여왕벌이 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아가씨 예약봉을 최대로. 예. 동면할 때 이제 월동 길를 때 3매도 되는 거예요? 납니다. 3매도 나요. 2매도 나고. 월동이 할 때 또 조금하고 줄을 텐데. 줄죠. 보편적으로 2매가 안 됩니다. 이런 벌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요? 1매 벌밖에 안 돼요. 3매 들어가면은 대개가 봄이 가서 1매 되고 여기다 넣으면은 한 반장이나 또 3분의 2나 아니면 뭐냐 3분의 1 요것만 뒷장벌이 남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대개 3매 월동 들어갔을 때 하는 거고 아주 3매를 세게 들어가면은 더러더러 2매가 나옵니다. 아주 세게 들어가면 2매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고 보통 내 갖고는 봄에 일매를 붙이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래도 일매를 잘 붙이고 뒷장벌만 있으면 그런 대로 키울 수는 있어요. 키울 수는. 근데 이 뒷장의 여분의 뒷장벌, 예비군벌이 없는 상태로 이 매수를 붙이면은 잘 안 늘어납니다. 벌이. 예? 늘어나질 않아요. 잘. 그래서 항시 봄에는 뒷장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착궁이 1매냐 2매냐 3매냐 이렇게 따져야 돼. 괜히 그렇게 어디서 벌 판다고 해서 월동 났는데 5매 벌 좋다 가서 살아가 보면 어떻게 돼요? 벌은 엉성하게 붙여놓고서 뒷장벌도 없고 재매수도 여기서 여기까지 차지도 않는 거 가지고서 5매다. 아 이거 봄에 5매라면 좋은 거거든요 벌이. 예? 이런 벌은 소용없어요. 이거 갖다 줄리면은 2매도 안 나와요. 잘. 예, 이런 벌은. 그래서 벌을 제대로 잘 배워서 제대로 하는 사람의 착봉을 붙인 거는 몇 매다 하면은 벌이 어떻게 됐느냐 아니면 사진 찍어봐라 보내봐라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데 대개 이렇게 가면은 여 강원도를 간다든지 저 경기도 북부로 어디 가서 허탕 치고 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마르고 또 천지차예요. 예? 자, 봄에 벌이 약하다. 그러면은, 뭐, 보온을 잘 해줘야 돼. 왜? 육아 온도를 35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집을 지어서 난방비가 적게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난방비가 적게 들려면. 그러니까 단열을 잘 되게 집을 지어야 돼요. 예? 집을, 난방비가 적게 들려면은. 그럼 벌은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새로 집은 못 지치면은 여기다가 단열을 최대한 잘해주면은 요 안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볼을 이런 경우에는 격리판으로다가 이렇게 월동을 낸다든지 봄볼을 기를 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차라리 이것도 월동 들어갈 때 빼버려. 보온판으로다가 이렇게 딱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합판보다는 따뜻해요. 덜 춥고. 또 공간이 요거만큼 또 좁아져. 그래서 볼이 약할 때는 뒷장볼을 붙이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잘 차도록 이렇게 최대한으로 밀집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매가 됐든 2매가 됐든 최대한으로 잘 해주고 이런 데도 공기가 통해서 조금 보온이 떨어진다면 여기다가도 보온덮개 개포를 어떻게 해요? 하나 소비를 빈 소비를 갖다가 이렇게 대주고 요만큼 조금 남기고서 요놈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한 손은 위 잡고 한 손은 아래 잡고 요 틈에다가 빡빡하게 이렇게 밀어내. 그러면 옆이를 보다 더 빈틈없이 딱 막아줘. 찬바람 들어오는 데를. 예? 하나의 문풍지를 달아주는 거죠. 집에서 겨울에. 예?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까지 막아주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 더 약한 볼이 잘 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비닐을 덮어주고 보온덮개 개포도 한 두 장 정도 이렇게 덮어주고 여기다 이제 화분떡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여기 이제 이게 계상 갖다 놔서 이게 단상 저 없애 집이? 단상 빈통 그럼 다음에 단상을 갖다 놔. 이게 계상 갖다 놓으니까 이게 교육에 좀 효과가 떨어져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크게 잘라서 아예 여 위도 덮고, 예? 이놈을 또 이렇게 내려도 덮어주고, 예? 이렇게 쫙 내려서 이렇게도 합니다. 예. 봄이 영하로 떨어질 때라서 봄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해감에서 식구가 늘어나면 열이 나면 그때서부터 조금 조금씩 벗겨주시면 돼요. 한 3회, 5회 이렇게 될 때부터 그 전까지는 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들이 맞춰요. 벌은 내가 뭐 온도에 넣고 재고 할 필요가 없이 자기들이 새끼를 기르는 적정 온도 35도 정도를 맞춥니다. 근데 외부에서 꿀이 들어올 때는 내가 재보면은 한 36도, 때로는 36도가 좀 넘게도 올라가요. 그 이상 되면은 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 스스로가 식구들이 출입구 밖으로 넘어온다든지,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 앞이가 뭉친다든지, 아니면 뒤로 넘어가서 이 빈 곳에 가서 빠져주는 거죠. 식구가 일부가. 그래서 엉성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과보온이 오는 거예요. 예. 예.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예. 그냥 보편적으로 여기다 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뭐 여기다 해도 돼요. 근데 여기다 하면은 이런 게 저런 게 자꾸 막히다 보니까 잘못하면은요, 예? 여기가 막히면은 이제 이번에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는 열이 나니까 급수기를 주면은 추워도 잘 가져가는데 여기다 줬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추우니까 잘 못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벌이 잘 안 붙어 있잖아요. 예? 안 붙어 있는데 여기다가 꿀 소비가 일부 있어요. 봄에. 예? 꿀 소비가 식량이 남아 있는 소비를 여기다가 벌이 다니게 했다. 여기 벌이 잘 안 붙어 있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때로는 도봉 당할 수가 있습니다. 도봉. 도봉이 잘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상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다 계상을 올리잖아요. 그럼 벌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달라붙는 정도가 아니라 위는 잘 붙고 이 아래 소비에 요만큼까지만 달라붙어요. 예? 계상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래에 벌이 잘 안 붙고 이쪽 뒤에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벌이 와보니까 어? 허술하네? 지키는 놈도 없네? 벌도 안 붙었네? 식량은 있네?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도봉을 해가기 시작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제대로 막아줘야 하는데 안 막아주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지 겨울에 요로 직접 찬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이쪽을 통해서 이로 가니까 덜 찬바람이 전달된다. 그래서 요렇게 좋은 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점은. 예. 찬바람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쉽게 해서 어떤 때는 문도 여기 사람들이 있으면 이쪽 건 닫아놓고 저쪽 거 열어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서 여기에 찬기가 직접 들어진 만큼 맞게 이런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냥 대다수 양봉가들 그냥 이쪽 있는 데다 그냥 길러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소문 터널을 만드는 이유도 이런 것을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덜 춥고 또 이 봄에 길르다가 눈이 오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은 눈에서 반사가 되니까 햇빛이 반사되니까 여기로 빛이 들어가. 밝으니까 벌들이 추운데도 기어 나와. 나오면은 도로등에다가 막 빛이 반사되니까 눈이 앉아요. 하얀 걸 또 좋아해요, 벌이. 앉으면은 차거든요. 그럼 금방 내 눈에서 버리적거리다 그냥 눈 속으로 파묻혀 죽습니다. 들어가면서. 그냥 눈이 오면은 많이 죽어요. 추운 날도. 근데 그런 경우에 출입구를 이쪽으로 냈다? 덜 죽습니다. 왜? 빛이 여러 빛이니까 여기가 환해지질 않으니까. 또 소문 터널을 대서 굴곡형을 들어간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거 이제 잘못하면 또 완전히 쓰러지라고. 자, 그래서, 이 산란을 최대한으로 받는 시기에 분봉열이 나면 안 돼요. 분봉열이 나면. 예, 네, 분봉열이. 그렇죠. 봄에 물은 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안 주고 길러야 된다 하면은 벌을 옛날로 돌아가서 자연 상태로 길러야 돼요. 옛날 형태로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벌통이 보온도 옛날 이형 같은 거로 덮고 보온도 얼마 안 커면은 이 안에서 새끼는 킬라고 버르적거리고 열을 내니까 여기는 열이 나고 여기는 차니까 이 공기 중에 있는 결루 현상이 벌통 안에 줄줄줄줄 맺힙니다. 비닐로 덮으면은 비닐로 밑에 줄이 줄줄줄줄 물이 물방울이. 그는 물어다가 새끼 기르는 거예요. 대신에 산란은 아까 얘기한 대로 춥게 하기 때문에 더디게 가. 그러니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보온을 해주는 거죠. 예. 무리하지만 않게. 자, 내역봉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벌은 분업화되어 있어. 나이 순으로. 쉽게 해서. 일령 따라서. 그래서 이 내역을 할 수 있는 어린 벌들이 없으면은 누가 해야 돼요? 예? 내역봉이 남자가 해야잖아요. 할 수 없이. 그렇잖아요. 뭐 마누라 죽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밥 끓여 먹고 빨래하고 어? 청소하고 다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내역봉만 만들어놔도 안 된다. 내역봉도 충분히 있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가씨 꽃 피기 일주일 전까지는 최대한대로 그때 알을 받아서 내역봉도 함께 길러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군을 일찍 길르면은 오히려 내역봉은 적고 내역봉만 늙은 내역봉들만 많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분봉열 나는 원인 또 아니면은 방지 방법. 자, 분봉열은 동물은 자기 종족을 번식 위해서 새끼를 낳아서 종족을 번식해요. 근데 여왕벌도 마찬가지. 자, 꿀벌도 마찬가지. 꿀벌은 새끼를 여왕벌을 낳지만 혼자는 자기가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여왕벌이. 그러다 보니까 식구가 늘어나서 식구가 분갈해서 나눠가지고 분봉이라는 형태로 종족을 번식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 비슷한 본능을 가졌어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요새 장가 들이면은 며느리랑 같이 좀 살자 하면은 부모가 뭐라 그래, 애들이. 아, 요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같이 살자 그래. 에? 우리도 좀 같이 나가고 부모님도 편하게 사세요. 다 따로 살라고 합니다. 왜? 자기들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주 시대는 안 그랬어요. 이주 시대는
농사만 짓고 살던 농경사회에서는 논도 없고 나가면 직장도 없고 돈 벌 데도 없고 나가면 진짜 겨울 되면 얼어 죽을 판인데 먹을 게 없어서 예? 보릿고개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나가서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발로 걷어차도 안 나가요. 그냥 예? 고개 숙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는 다 나간다. 근데 억지로 붙들어서 한 6개월이라도 살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문화를 좀 익히도록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부모들이 꽤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시시탐탐 언제쯤 나를 지금 내줄까 하고서 기다리고 있고 나가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붙잡아 본들 나갈 수밖에 없어요. 벌이 한번 붕붕 나가려고 마음을 먹으면은요 그거 잘 안 가라앉습니다. 한번 분봉 나가려고 마음먹으면은 때만 되면 나가요. 때만 되면 나가.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도달하기 전에 자꾸 왕대를 제거한다든지 또 그런 여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 분봉이 잘 나는 건 뭐냐? 이 아내가 식구가 많아서 열이 많다. 한 집에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나, 손자, 뭐 증손자까지 5대가 같이 산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나도 어릴 때 식구가 뭐 한 열, 연일곱 명씩 이렇게 됐는데 에? 한 달이면 쌀이 세 가마씩 들어갔어. 에? 밥을 하면은.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좁아지면 벌들은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려고. 그래서 집을 크게 2층으로 올려준다든지 3층으로 올려주는 게 계산. 에? 또 한 가지는 이조 시대처럼 만드는 거예요. 먹을 게 없게. 그럼 분봉을 안 나갑니다. 나가려면은 가서 방어돼야 할 돈이 있어야잖아요. 예? 근데 벌들은 방어될 돈이 뭐예요? 뱃속에다 꿀을 많이 넣고 가서 당장 가서 밀랍을 분배해서 집을 지어야 돼. 근데 갖고 나갈 식량이 없어. 그러면 분봉 안 나갑니다. 예? 말하자면 우리 사람이라면 이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추우면 안 나가요. 밖에 나갔다가 비가 온다. 비 오는 날 나갔다 잘못했다 죽으려고 나가 안 나가요. 또 날씨가 추워서 집을 짓고 한디 가서 살기가 어렵다 안 나갑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식구가 어지간히 데리고 갈 수 있는 숫자가 따라올 식구가 있어야 하는데 인제 뭐 3매, 4매, 5매밖에 안 된다. 분봉 안 나갑니다. 어? 여기도 안 되고 자기도 나가면 어려운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대개는 벌이 꽉 아까처럼 한 8매 이렇게 꽉 차면 왕대를 달고 분봉을 하는데 때로는 되지 못하게 5매 정도에서도 분봉이 나가려고 왕대를 막 답니다. 그게 언제 다느냐? 너무 보온이 과다할 때, 통이 협소할 때. 자, 통이 이렇게 큰데도 5매 정도가 됐는데 뒤에다가 보온판을 딱 대가지고 이런 거로다가 딱 막아서 벌이 뒤로 가지도 못하게 딱 막아놨다 이게. 그럼 이 벌통이 10매 벌통이 아니라 5매 벌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봉열이 세력이 짙게도 빨리 납니다. 스티로포톤 같은 거 조그만 것도 거기 꽉 차고 식구가 많아지면은 6매, 7매짜리도 분봉열이 나요. 그래서 얼른 이런 때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돼, 빨리. 예? 넓혀주고, 보온판도. 이런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보온을 잘해주면은 분봉열이 여기가 더우니까 빨리 나요. 그래서 보온을 좀 해체해 준다.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여왕벌이 자꾸 알갈띠를 해줘야 돼. 알갈띠가 많으면 자꾸 식구를 늘리느라고 분봉을 안 나간다. 근데 알갈띠가 없으면 분봉열이 납니다. 또 분봉열이 잘 나는 인자를 가진 여왕벌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서양종벌과 동양종벌이 있어요. 토종벌. 그럼 재래종 토종벌은 벌이 이 신배상에 꽉 찰 정도까지 벌을 군 측에서 세력을 넓히지를 않습니다. 한 6매나 요 정도 세력이 차면은 얘들은 분봉열을 내고 분봉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토종벌을 이런 넓은 통에다 기르면은 꽉 안 차요. 죽어라고 길러도 잘. 그 유전인자를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서양종 벌이라도 같은 똑같은 벌이라도 좀 분봉열이 잘 나는 인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벌이 세력이 안 좋은데 분봉열이 잘 나는 가지고 있으면은 벌 관리가 어려워요. 그 이런 거는 도태시켜야 돼. 다른 벌로 종자를 바꿔야 돼. 예? 옛날에 그러니까 왕비를 얻으려면은 간택을 하려면 전국에서 괜찮은 집안에 괜찮은 여자들을 다 방을 써주고 딴 데 시집도 못 가게 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 아니야. 제일 나은 사람을. 지금도 있는 사람들, 고관대적들이 자기 며느리나 보려면은 뭐 결혼 소개소가 됐든 남한테 했든 그래도 집안이 좋고 뭐가 좋고 유전인자 좋은 사람을 예? 머리도 좋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봉하는 사람은 내버려서 평상시에 계속 관리하다가 기록을 해놔. 하, 요 놈은 그래도 다른 놈보다 산란력이 우수하고 질병도 잘 걸리고 안 걸리고 수밀력도 꿀물어온 성질도 좋더라. 그럼 요 놈으로 종자를 받는 거예요. 예? 자, 옛날에 요새는 소가 인공수정을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종부락 해서 동네에 한 동네에 부락에 꼭 순놈을 숫소를 기르는 집이 한 집 내지 두 집 있었어요. 돈을 얼마씩 받고 교미를 시켜주는 거예요. 발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박서방 내 소는 황소가 아주 크고 우람하고 좋고 예? 이서방 내 황소는 조금 체구도 무더고 삥 나르고 좀 별 볼 일 없어. 근데 이서방 내가 가차워 나랑. 그래도 내 마음속에 우리 소 접붙이러 가려면은 발정에서 교미시키러 가려면은 거기 안 가고 여로 살거밭에 가서 해오려고 한다. 그게 심리야.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벌도 항시 우수원 종자를 가지고 하는 것을 선발육종이라고 합니다. 선발육종. 그냥 기술이 없어도 내버려서 자꾸 좋은 것만 찾아서 쓰는 걸 선발육종. 예.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옥수수를 내가 따먹다 내년이 씨 종자를 하나 둔다. 그럼 그래도 잘생긴 거, 괜찮은 거, 색깔도 내가 선택되는 거 이런 거 두었다가 내년에 심지어는 똑같아요. 예? 자, 추운 지역에 사는 벌일수록이 분봉열이 조금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카시안 종자라고 해서 이 러시아 쪽에 코카시안이라는 추운 지역, 말하자면 북유럽 쪽 이쪽에 있는 벌들이 조금 분봉열이 잘 나요. 자, 외국에 가서 여왕벌을 누가 좋은 걸 준다고 해서 갖고 왔다. 중국 길림양봉연구소나 또 러시아에서 이렇게 추운 데서 갖고 오면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은 따뜻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보온을 잘 해주면은 분봉열이 잘 난다고 했잖아요. 여기 오면 더위를 타니까 이놈들이 분봉열이 잘 나. 대신에 호주나 뉴질랜드에 따뜻한 벌이 오면은 우리나라 오면 조금 추워. 거기 사람들 겨울이 오면 맹무서요. 그렇잖아요. 예? 동남아 사람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쪽에 가면은 따뜻하니까 뭐 겨울이라고도 별로 추위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 벌을 갖고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추위를 타다 보니까 가을이 산란이 일찍 중단돼. 봄이 산란을 늦게 시작해. 겨울에 추위를 탑니다. 똑같은 서양족이라 해도. 그래서 이런 차이는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